오늘은 라스베가스 오프너라는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마술사는 관객한테 한 장의 카드를 골라달라고 할 건데요. 다만 카드를 마술사가 미리 정하고 알려드릴게요. 마술사가 정한 카드는 4스페이드입니다.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카드를 넘길게요. 느낌이 올 때 그만이라고 해주세요. 그만. 관객이 그만한 곳 위쪽 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보여드리는 카드 중에 4스페이드는 보이지 않는군요. 관객이 고른 이 카드를 위에 올려둘게요. 손에 남은 나머지 카드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. 4하트와 4클럽이 보이긴 하지만 4스페이드는 아닙니다. 나머지 카드도 한 장씩 모두 확인해 볼게요. 4다이아몬드도 보이네요. 관객이 고른 카드가 4스페이드가 맞을까요? 뒷면으로 테이블에 펼쳐보겠습니다. 4스페이드가 맞네요. 다른 카드로 한 번 더 해볼까요? 이번에도 마술사가 직접 카드 한 장을 정합니다. 두 번째로 찾을 카드는 에이스 하트로 해볼게요.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카드를 넘기겠습니다. 원할 때 그만이라고 해주세요. 그만한 곳 위쪽 뭉치를 먼저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. 에이스 하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관객이 마음이 바뀌었다면 다른 카드로 다시 하셔도 됩니다. 바꾸시겠다고요? 다시 카드를 넘길 테니 원할 때 그만이라고 해주세요. 그만. 카드를 뒤집어서 앞면을 확인합니다.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보이네요. 관객이 고른 카드를 테이블 위에 뒷면으로 놓겠습니다. 손에 든 나머지 카드도 모두 확인하겠습니다. 에이스 하트는 보이지 않네요. 계속 확인하겠습니다. 에이스 페이드와 에이스 하트가 보이네요. 이번에도 성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관객이 고른 카드가 에이스 하트였네요.